반갑습니다. 락스요 이근대입니다. 오늘 오랜만에 십덕 전화 가 왔는데 한번 자기 소개하세요. 안녕하세요. 십덕 최재형입니다. 잘 지냈어? 네, 잘 지냈습니다. 최근에 너무 안 좋은 사건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 칼 난사 사건들. 맞습니다. 나는 항상 한국이 되게 안전하다고 생각했는데 네. 최근에 칼 사건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요. 네. 왜 그럴 것 같아요? 대부분 그 범죄자들을 보니까 좀 열등감도 많고 뭐 정신질환이라고 하지만 뭐 술 취하거나 아니면 뭐 자기가 막 분노가 쌓여서 막 죽고 싶다 이러면서 막 죽기 전에 공격하는 경우도 있고. 맞아 맞아. 네. 그런 게 패턴이지. 네. 미국에서는 총기 난사 사건들이 네. 엄청 많아. 근데 그 범인들 보면 항상 뭐 우울증, 열등감 이런 것 때문에 정신병자라서 이제 죽고 싶다. 근데 혼자 죽기 싫은 거야. 사람을 다 이제 죽이고 나도 간다. 이런 마인드를 갖고 이제 난사를 하는데 우리나라는 총기가 자유롭지 않으니까 다 이제 칼과 X야. 그래서 칼 난사 사건들이 점점 많이 생기고 있어. 내가 일반인이면 어떻게 나를 자기보호를 할 수 있을까? 효율적으로. 난 뒤지기 싫으니까. 얼마 전에 그 사건 보면 3명 부상했고 1명은 죽었잖아. 네. 그 CCTV 봤어? 봤습니다. 나도 봤는데 너무 보기 힘들더라고. 아이디어가 되게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참고로 최재형은 나이프 전문가야. 그렇지. 한번 배경 설명해 줘. 네. 저는 MK그룹 칼리 아르니스를 계속 수련하고 있고 또 이제 태권도 디펜스라고 해서 거기에 좀 무기술이랑 이런 것들로 또 조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아르니스 필리핀 마셜 아트 맞습니다. 맞지. 그래서 나도 내 그 사범님 투원 제르 위홍기 아마 들어봤을 거야. 네. 그분한테 교관 자격증 땄는데 그분도 이제 칼 전문이지. 필리핀에서 배워가지고 투원돼가지고 지금은 경찰, 군 많이 교육을 하고 있어. 그리고 격투기는 나는 크랍마가 베이스. 격투기 베이스는 복싱이나 보통 주짓수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플링 하고 그리고 이제 타격까지 다 하고 있어요. 되게 심플한 테크닉들 알려줄 건데 스타일이 조금씩 다를 수도 있는데 아마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게 제일 효율적이다. 그리고 또 요새 헛방 기술들이 너무 많아. 그런 것도 한번 보여주면 좋을 것 같아. 왜 이 헛방 기술들이 안 되는지. 물론 보기는 좋아. 근데 just 영화에 좋지. 복잡할수록 실전에서 더 안 돼. 그래서 항상 심플하게 해야 돼. 어떤 난사 사건이든 총기든 칼이든 그 기법이 있어. Run, hide and fight. 그게 무슨 말이냐. Run, 도망치라. Hide, 숨으라. 그리고 fight, 싸워라. 그러니까 물론 먼저 뛸 수 있으면 먼저 도망치세요. 근데 그게 안 될 수도 있어. 예를 들어 여기에 도망칠 뭐 구멍이 없어. 유리창 뭐 다른 문이 없어. 그러면 바로 파이트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게 기본적인 기법이지만 그게 항상 그 순서는 아니다. 그래서 상황에 맞게 대처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테크닉들 몇 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십독 회원 오늘 도와줄 건데 시범하면서 범인 역할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복장도 준비를 했어요. 보시면 그냥 완전 일반인 그리고 또 완전 찐따. 대부분 범인들은 훈련이 안 돼 있어. 방구석 찐따 X들이 열등감 느껴가지고 이제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꾸몄는데 무섭게 생겼네. 저는 이제 저의 방식을 알려드릴 건데 문제가 뭐냐면 이 칼리 아르니스라는 거는 단기간에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대신 숙련자가 되면은 또 어떤 것보다 훨씬 더 효율적으로 나이프를 방어할 수 있겠지만 초심자나 그리고 겁을 먹은 상태에서는 쉽지 않기 때문에 맨손으로 대충 이렇다라는 걸 설명드리고 주변의 상황들, 뭐 가방이나 뭐 우산 이런 것들로 방어할 수 있는 거를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장 많이 들어오는 공격 두 가지를 알려드릴 건데 첫 번째로는 측면으로 들어오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복부로 들어오는 거를 제 방식대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측면으로 들어오는 거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들어왔을 때 가까이 붙거나 아니면 겁을 먹어서 양손으로 했을 때는 내가 위험 리스크가 훨씬 더 커집니다. 근거리로 내가 붙었을 때는 칼에 찔려서 죽을 확률이 확실히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간을 벌려야 되는데 왜 공간을 벌려야 되냐? 막으면서 펀치를 하거나 타격을 입히면 상관이 없지만 그냥 방어를 하고 내가 상황을 파악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해버리면 한번 찔러보겠습니다. 방어를 했습니다. 막았는데 문제가 뭐냐? 이 상대편은 이 오른손만 쓰는 게 아닙니다. 왼손으로 제 머리를 잡고 들어서 막 찔러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가 다음 동작을 할 수 없게끔 내가 거리를 벌려주는 겁니다. 일단 이 손목을 쳐내야 되는데 내가 힘이 좀 약하거나 겁을 먹은 상태에서 내가 잘못 쳐내다가는 팔꿈치가 접혀버려서 내가 찔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는 방향으로 팔을 쳐줘야 되는데 미리 예측을 하고 상대가 오겠다 해서 팔을 미리 뻗고 있으면
놓쳐버리거나 아니면 상대가 그걸 피하고 찌를 수가 있습니다. 칼이 오는 방향을 주시한 다음에 쳐줘야 됩니다. 그냥 손바닥으로 쳐주는 게 아니라 손 모양을 이렇게 갈고리처럼 이렇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 사이에 손이 들어가게끔 보고 정확하게 쳐주는데 혹시나 놓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놓치더라도 스텝으로 대각선 뒤로 빠져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빠져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상대편이 나를 잡거나 다음 동작을 하려고 해도 쉽지 않습니다. 내가 이 손을 쳤기 때문에 상대편은 바로 다음 동작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동작을 하려고 해도 한 번 더 텀이 생깁니다. 하지만 이 손으로 하는 건 쉽지가 않아서 제가 가방이나 주변의 우산, 사물들 이용해서 제가 방어하는 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거를 우산이라고 가정을 하고 아까는 손으로 쳤지만 지금은 이 넓은 면적으로 양손으로 잡은 다음에 그쪽으로 팔을 뻗어주는 겁니다. 뻗어주는 겁니다. 치고 나서 내가 도망을 갈지 싸워야 될지 상황을 판단을 해야 되는데 중요한 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걸 치고 바로 머리를 때려버립니다. 근데 왜 이게 문제냐면 한번 막아보겠습니다. 자, 막아보겠습니다. 막았습니다. 그리고 타격을 입힐 때 찔러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이프를 먼저 떨어뜨리는 게 중요합니다. 찔렀으면 공간을 확보합니다. 하고 바로 이 손을 먼저 쳐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상대편이 칼을 떨어뜨렸으면 내가 계속 타격을 입혀서 제압을 할 수가 있고 아니라면 떨어뜨려 놓은 다음에 치고 도망을 갈 수가 있는 겁니다. 핵심은 도망을 가던 아니면 내가 제압을 하던 간에 이 상대편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먼저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 공간을 확보하는 게 중요합니다. 가방으로 할 때도 칼 든 상대편을 만났다. 그러면 내가 뒤돌아서 도망치든지 싸울 준비를 하는 게 아니라 가방을 벗어서 대응할 준비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거를 내가 예측해서 먼저 팔을 뻗어버리면 이렇게 찔려버립니다. 항상 나를 보호할 무기는 내 몸에 가깝게 붙인 다음에 상대편이랑 거리를 재다가 상대편이 또 측면으로 들어온다. 그러면 똑같이 치고 이때는 이 가방으로 팔로 타격을 주기가 힘들기 때문에 쳤으면 바로 당겨서 얼굴 쪽으로 밀고 공간을 확보해서 도망갈지 싸울지를 판단을 해야 됩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무조건 막고 도망친다? 절대 통하지 않습니다. 막았고 도망쳤는데 상대가 아무렇지 않으면 그대로 뒤로 쫓아와서 등에 구멍을 내버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공간을 내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자, 이번엔 복부로 들어오는 방법입니다. 가장 효율적이고 빨리 끝낼 수 있는 방법은 중심으로 파고들어서 타격을 입히는 거지만 내가 너무 자신이 없다, 손발이 떨린다. 그래서 이 상황을 무마를 할 거면 상대편 측면으로 빠지든지 거리를 벌리고 상황을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칼리의 스타일은 어떤 스타일이냐면 복부로 들어온다. 그러면 측면으로 빠지는 겁니다. 근데 측면으로 빠지고 이제 대응을 할 때까지는 많은 숙달이 필요하기 때문에 똑같이 우산이나 가방을 이용해서 활용하는 걸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복부로 들어온다. 그러면 어려울 거 없이 그냥 준비하고 있다가 이대로 막으면 면적이 넓기 때문에 조금 우측으로 가든 좌측으로 가든 문제없이 막을 수가 있습니다. 막은 다음에 이거를 또 머리를 때리는 게 아니라 막고 났으면 이 팔을 쳐낸 다음에 내가 상황을 파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방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방도 내가 준비를 하다가 상대편이 복부로 들어왔다. 그러면 치고 이거는 타격이 심하지 않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팔을 치려고 하면 내가 예측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쳤으면 바로 얼굴을 쳐주고 뒤로 빠지고 상황을 파악을 하는 겁니다. 가방이랑 우산 이런 것들로만 활용이 되는 게 아니라 의자나 여러 사물들을 이용해서 칼이 오는 방향 쪽으로 넓은 면적으로 쳐주는 겁니다. 치고 상대편을 타격을 입힌다기보다는 그 칼을 든 팔을 치고 타격을 입히든 내가 상황에 따라서는 도망을 가든 하면 좋습니다. 나이트 펜스. 여기서 생각해야 되는 게 적들은 보통 어떻게 공격하는지. 아까 말한 것처럼 적들은 보통 훈련이 안 돼 있어. 그래서 막 그냥 찌를 거야. 자기가 그냥 칼은 별거 아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람 찌르면 된다. 근데 테크닉은 없고 레이지만 많아. 레이지가 이제 화나. 그냥 그런 정신 갖고 이제 사람들을 조지는 거야. 근데 칼이 상당한 무기입니다. 훈련이 안 돼 있어도 칼 갖고 쉽게 사람을 죽일 수 있어요. 보통 적들은 범인들은 어떻게 공격하냐면 그냥 생각 없이 그냥 이런 식으로 그냥 갈 거예요. 그냥 X 뭐 시인건처럼 X나 찌를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그립하면서 그냥 오버헤드로 들어간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번에 CCTV 봤으면 아마 이런 게 진짜 많이 있었을 거야. 그냥 X 뭐 시인건 똑같이. 그래서 보통 이렇게 오버헤드 또는 밑으로 또는 옆으로 다양하게 들어갈 수 있는데 근데 보통은 다 패턴이 똑같아. 레이지 갖고 미친 듯이 그냥 X 공격해. 공격, 공격, 공격. 찌를 수 있는 건 다 찌러. 그리고 사람이 이렇게 막고 있으면
막고 있으면 어떻게 상식적으로 일로 가겠고 그 다음에 또 일로 가겠고 막는 대로 그냥 피하면서 계속 들어가는 거야. 계속 그걸 다 막으려고 그러면 무술을 잘해도 아무리 훈련을 많이 돼 있어도 다 막을 수는 없어요. 만약에 범인이 무슨 특수부대 출신 또는 무슨 파이터다, 기술이 있다, 근데 일반인이야, 당연히 막을 수가 없어요. 이거 없어도 싸움을 잘하는데 이거 있으면 그만큼 더 유리합니다. 그럼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말하는 게 도망칠 수 있으면 도망치라, 숨을 수 있으면 숨어라. 일단 떨어져 있고 나한테 오고 있는데 그걸 막아야 돼. 그리고 또 내 거리를 유지하고 싶어. 거리가 있어. 와, come on, let's go. 이런 식으로. 여기서 타이밍 뭐야? 일단 내가 딱 assessment 했어. 분석 빨리 해야 돼. 어느 정도 넘어졌어? 눕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밸런스를, 중심을 잃어버렸어. 그 타이밍이야. Turn, run. 그리고 run, hide. 뛰다가 내가 지쳤어. 그냥 뭐 찾아? 음폐물 찾아. Hide. 숨었는데 근데도 내가 숨어있는데 나타났어. 그러면 어떻게? Fight 해야지. 방금 보여준 것은 이제 거리를 어떻게 유지하고 그 다음에 도망친다. 근데도 안 된다? 그러면 싸워야지. 그러니까 마인드세트는 이거야. 어차피 내가 뒤질 거면 그러면 쉽게 뒤지면 안 되지. 싸우고 뒤져야 되겠지. 그런 마인드세트로 들어가야 됩니다. 오케이, 이번에는 슬로우 모션. 제가 설명하면서 보여드릴게요. 먼저 오버헤드, 오케이? 오케이, 이게 크라마가에서 하는 그 360도 디펜스입니다. 뭐 밑으로 올 수도 있고 옆으로 올 수 있는데 논리는 똑같습니다. 밑으로 한번 오세요. 오케이, 위로. 오케이, so 이게 360도 가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어느 방향을 오든 그걸 막을 수 있어야 돼. 그 다음 중요한 점. 칼은 아까 보여드렸듯이 칼은 이게 빠릅니다. 계속 사람이 그냥 찌르고 손을 그냥 뻗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시 리트랙트 합니다. 그래서 이 뒤로 스윙이 있을 때 그걸 따라갈 수 있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런 식으로 들어갑니다. 왜? 막았으니까 당연히 이게 머신건처럼 들어가니까. 오케이? 그럼 내가 옆으로 왔다. 오케이? 오버헤드. 오케이? So 이걸 어떻게 방지를 해? 최대한 빨리 이 손을, 그 칼리는 손을 트랩 해야 됩니다. 트랩은 이제 잡아야 되는 거죠. 근데 보통 아마추어들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돼요. 잡으려고 그러면 놓치게 됩니다. So 습관이 보통 사람들 보면 일반인들이니까 칼 손 무조건 잡아야 돼. 근데 이게 상당히 어려워요. 뭐냐면 이 사람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So 칼이다! 이런 식으로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절대로 뭐 이렇게 주손을 잡으려고 한다? 이 오버헤드로 들어올 때 저희 동작을 보세요. 제가 오히려 앞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갈 거면 확실히 들어가. 안 그러면 거리를 만들어. 애니모하면 그때부터 이제 내가 뒤질 수가 있는 거야. 죽었다고 생각해. 어차피 뒤질 거야. 그러면 내가 쉽게 뒤지면 안 되지나. 힘들게 할 거야. 그러면 파이트 정신은 그냥 들어가. 파! 오케이, 여기서 guard. 그 다음 이 손 뭐하냐면 사실은 이렇게 치는 거지. 사실은 이렇게 치는 거야. 근데 트레이닝이니까 제가 손으로 그냥 옆으로 했어. 이 목을 끊어버린다고 생각해. 오케이? hook, 명치로 knees, 그 다음 머리로 knees, 그 다음 여기서 punch. 여기서 또 칼을 빼야지. 칼을 빼고 kill. 오케이? self defense죠. 내가 여기서 kill 안 하면 내가 어설프게 여기서 그냥 착한 놈처럼 안 죽이고 하면 사이코패스는 들고 쫓아와서 또 찌르려고 할 거야. So 파이트 들어왔으면 법은 나중에 생각하고 일단은 kill. 최대한 빨리 이 나이프 핸들을 컨트롤 해야 됩니다. 오케이? guard 하고 컨트롤 해야 됩니다. So 밑으로 와봐요. 오케이? control 여기서 이거 컨트롤 안 하면 이 팔이 만약에 빠지면 그러면 내가 돼. So 이 핸들을 컨트롤 하면서 동시에 타격 그리고 어떻게 피니쉬? 죽여. 나이프는 내가 숙달이 돼 있지 않으면 상대하기가 힘듭니다. 근데 그라운드로 간다 훨씬 더 최악입니다. 그라운드는 칼을 든 사람이 그냥 이긴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사람 대 사람이 아니라 칼을 드는 순간부터 이 사람은 그냥
맹수, 호랑이, 곰 그런 동물들이랑 싸운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근데 내가 막 다리에 힘이 풀린다든지 아니면 갑작스럽게 찔려서 넘어졌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계속 내가 방어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서 최대한 주변에 신고를 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내가 버틸 수 있을 만큼 계속 버텨줘야 됩니다. 자, 이렇게 넘어졌습니다. 자, 넘어졌는데 마냥 발버둥을 친다. 그러면은 상대편이 바보가 아닌 이상 여기서 바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얘를 어떻게 찌를까 이렇게 보면서 막 왔다 갔다 할 겁니다. 발을 계속 이렇게 제 몸에 붙인 채로 막 계속 버둥버둥거리고 있습니다. 그럼 발을 이렇게 찔러버릴 겁니다. 상대가 조금 칼을 쓸 줄 안다거나 아니면 자기가 좀 생각만 있다면 이 발을 옆으로 치워버리고 그냥 그대로 찔러버릴 겁니다. 자, 제가 누웠습니다. 자, 누워서 상대편을 바라보고 있으면은 내가 상대편이랑 거리를 벌리는 게 중요하고 두 번째로 내 몸을 보호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은 보호를 해주셔야 됩니다. 가방 같은 거나 이런 걸로 내 앞쪽 배나 이런 곳에 찔릴 수 있는 곳에 보호를 해주는 겁니다. 자, 이 상태로 상대편을 주시하고 상대편이 이제 찌르려고 다가옵니다. 그러면 막 발버둥 치면 아까처럼 치운 다음에 찔러버리면 끝나기 때문에 항상 한쪽 발은 지면을 밟은 채로 이 상태로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럼 들려서 이렇게 빵 차줘야 됩니다. 그리고 상대편이 또 들어올 것 같을 때 차줘야지 계속 이렇게 발버둥 치면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빵 차주고 거리를 벌리고 옆으로 왔다 갔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대편을 마주본 채로 언제든 허리를 들어서 찰 준비를 합니다. 이런 경우라면 크게 상관이 없겠지만 서로 엉켜서 누웠는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제가 발로 거리를 낼 수 없을 뿐더러 상대편이 찌르기가 훨씬 더 좋습니다. 한번 찔러보겠습니다. 그러면 막기가 힘들어집니다. 자,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딱 이 상황에 놓이는 순간에 바로 다리를 X자로 꼬아서 상대편에 붙여야 됩니다. 칼 보고 쫄아가지고 어정쩡하게 이렇게 있다 하면 늦습니다. 무조건 있는 순간 급소를 치든 아니면 무릎이나 발을 쳐서 중심을 잠깐 무너뜨린 다음에 치고 다리 X자로 꼬아서 거리를 벌리고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오늘 기본적인 테크닉들 몇 개 보여드렸습니다. 뭐 close range, 그 다음에 거리 유지하는 거, 그 다음에 제가 바닥으로 넘어졌을 때.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최재형이 이걸 터치하고 싶은데 만약에 진짜 찔렸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싸워야 되냐. 아마 그런 질문들 많이 있을 거예요. 찔렸는데 내가 뭐 할 수 있는 거 있냐.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찔렸을 때는 무조건 도망을 가면 안 됩니다. 찔린 상황에서 도망을 간다? 그러면 혈류가 원활하게 공급이 되면서 피가 더 과도하게 쏟아지고 죽을 확률이 높을 겁니다. 그리고 상대편은 나를 계속 찌를 겁니다. 그래서 칼에 이미 찔렸다. 우리가 최근에 신림동 사건처럼 갑자기 뒤에서 끌어안고 찌르던가 찔렸다면 당황 안 할 수가 없고 무섭지 않을 수가 없겠지만 하나밖에 없습니다. 최대한 싸워야 됩니다. 싸우는데 거기서 아까 선배님이 보여주신 방법이나 제가 보여주신 방법대로 해야지 괜히 팔을 뻗고 계속 버둥버둥거린다면 상대는 계속 찌르기 쉬울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최대한 지혈대를 좀 가지고 다닙니다. 왜냐하면 목이나 배만 찔리지 않는다면 팔이랑 다리는 계속 내주고 상황이 끝나면은 지혈대를 감아버리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칼에 찔렸다? 그러면 주위에 살려달라는 얘기를 하면서 최대한 주위의 사물을 이용해서 상대편이랑 거리를 내면서 도와달라는 얘기를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EDC가 정말 중요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EDC 콘텐츠도 했는데 EDC는 Everyday Carry, 항상 내가 휴대하는 물건들입니다. 그래서 보통 핸드폰, 여러분들의 EDC입니다. 항상 갖고 다니잖아요. 지갑, 마찬가지 EDC입니다. EDC 갖고 계시죠? 가지고 있습니다. 방금 뭐 지혈 얘기했는데 저는 지혈까지는 안 챙겨 다니는데 근데 저만의 EDC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나이프를 갖고 다닙니다. 나이프 갖고 다니죠? 네, 저도 필수적으로 EDC 나이프를 가지고 다닙니다. 항상 사람들이 물어봐요. 어떤 나이프 갖고 다니는지. 나도 스파이럴크 갖고 다닐 때도 있고 또 이런 에멀슨 나이프를 갖고 다닙니다. 이건 좋은 게 제가 뽑는 순간 블레이드가 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되게 핸디한 툴이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떤 놈이 이근 대위 싫어한다. 그래서 이근 대위 게임 나 열등감 느껴가지고 이근 대위 죽이고 싶다. 한번 오세요. 저한테 오면 셀프 디펜스로 I'll kill you. 진짜로 죽일 거야. 왜냐면 칼 휴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셀프 디펜스죠. 근데 우리나라 셀프 디펜스 법이 좀 되어 있어. 그치? 맞습니다. 한국 사람이니까 나보다 더 잘할 거야. 나도 한국 사람이지만. 네. 근데 미국에서는 self-defense가 당연한 거야. 그래서 총기를 휴대할 수가 있어. 총기 난사 사건들이 많잖아. 얼마 전에 교회에서 이제 난사 사건이 생겼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이제 총을 갖고 있는 거야. 일반 시민이야. 총을 뽑고 그 X 죽여버렸어. 영웅이었어.
그래서 그건 이제 미국이고 우리나라였으면 아마 그 사람 영장 갔을 거예요. 감옥 가서 지금 썩고 있겠지. 나라마다 뭐 법 시스템이 다르지. 물론 그 법은 다 존중을 해야 되지만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하지만 뭐가 제일 중요해? 당신의 라이프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판단 잘 하세요. 오케이, 이번 콘텐츠 조금이라도 도움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세요. 네. 뭔가 정신병처럼 긴장을 할 필요는 없지만 언제든 나도 이제 피해자가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뭐 길거리에서 폰을 계속 본다든지 하지 마시고 주위를 좀 둘러보시고 이렇게 다니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항상 안전하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락세일 이근대입니다. 반갑습니다. 락세일 이근대입니다. 드디어 락세일에서 All-in-1 화장품이 출시됐어요. 스킨, 에센스, 로션, 선블로크 너무 라인업이 많아가지고 남자들 특히나 귀찮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유니섹스로 남자, 여자 다 가능한 All-in-1 로션을 만들었어요. 한번 해보세요. Feels Kit입니다.